대한전선 주가 오늘은 사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 많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급등이 너무 무섭게 올랐습니다. 열흘간 200% 넘는 것 같은데요, 송종 기자. 네. 네. 일단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하고 가겠습니다. 전선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시공하는 국내 전선 업계 2위 업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연매출이 1조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나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선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으로도 꼽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면서도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경쟁력을 가장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제품 품질이 꼽히고요. 네. 그 밖에 시공 능력과 시공 실적, 또 생산 가격, 서비스 등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연매출 기준으로 LS전선이 1위, 대한전선이 2위, 가온전선이 3위를 그런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까지는 대한전선이 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1200원대 안팎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달 25일부터 갑자기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 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과 7일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어제 종가가 4,185원이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10거래일 사이에 220% 급등한 그런 급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3.2배 정도 올랐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제 두 자릿수 약세가 네.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혹시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어갔다가 네, 네. 한 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가 좀 넘어서부터 갑자기 또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네. 또 그러면서 한 11시쯤에는 다시 또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틀 연속 팔고 있고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지금 오르기 전만 해도 한 1조 원대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까지 근데 빠지면서 지금 3조 한 2천억 원 정도로 정도 지금 유지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제대로 파도를 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 좀 뭐 앞서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이재희 기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호방그룹이 대한전선의 인수 절차를 마쳤다라는 그렇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슬슬 예, 네. 그때 딱 이제 상승 탄력을 네, 네. 보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호방그룹은 지난 3월 대한전선의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그 25일 공식 인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호방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이 대한전선 주식 40%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오르는 그런 형태이고요. 게다가 구리 값도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전선 관련주도 오르는 그런 시장의 공식이 있는데요. 네. 대한전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 전선 회사이다 보니까 구리에 들어가는 전선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납품 가격 상승이 뒤따르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감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11일부터 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다라는 격포제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전선이 새롭게 편입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종목에 만약 편입되면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테니까 펀드 투자나 기관의 지수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주가 상승 촉매제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전선과 아마 이렇게 좀 섹터에 보면은 계속해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두산 뭐 중공업이든 두산 그룹주들인데 최근에 뭐 두술라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하락 추세긴 한데 이렇게 급등하는 거 뭐 대한전선 포함해서요. 결국 가격 부담은 뭐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 급등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것도 역시 연말 연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상승하려는 네. 움직임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한전선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이 뭐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주도 오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중인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걸 생각하면 오늘 급락이긴 하지만 떨어진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렇죠. 또 평가도 네, 내릴 수가 네.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수익권에 계시고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지만 네. 만약에 이제 뒤늦게 높은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실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라면 뭐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만 네네. 초보자인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섣불리 올라타서는 좀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보다는 본인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신뢰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했을 때 그 생각했던 그 이유와 논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뭐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